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음악 연주와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를 실버 마이크라 부르는데요. 공연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입니다. 석양이 내려앉은 목포 평화광장. 구성진 트롯가요를 드럼과 아코디언 등 악기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광장 전체에 퍼집니다. 취미로 시작했던 음악을 은퇴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선율입니다. 전문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이상인 실버 마이크 공연팀.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들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갖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을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. 시민들과 관람객들은 어느새 공연에 푹 빠져듭니다.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전남문화재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광주 전남 전북 공연팀 100여 개 가운데 20개 팀을 선발했습니다. 대중음악과 서양음악, 무용과 마술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. 60세 이상 개인이나 또는 팀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하는 것입니다.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실버 마이크 공연은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